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던 어제 하루 동안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액은 1조 95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공매도 재개 첫날인 지난 5월 3일 1조 1094억 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대 금액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8,882억 원을 거래해 어제 전체 공매도 거래의 81.1%를 차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크래프톤의 공매도 거래액이 가장 많았고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가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